나야, 젠. 잠깐 안 놀아줘. 나 지금 일 때문에 잠시 미팅 나왔는데, 그 중에 한 사람이 완전, 고리타고, 대박. 아, 그 사람 보자마자 딱두 사람 떠올랐거든. 오! 벌써 성격 파악 끝난 거야? 역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. 아, 주민이 녀석 고리타분하다가 못해. 아주 기계 같은 놈이야. 그런 녀석이 도대체 왜 매년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 1위로 뽑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. 그지, 그지? 아니, 이 나라에 남자가 시가 마른 것도 아니고, 혹시 무슨 로비라도 하는 거 아니야? 걔보다는 내가 1위가 됐어야지. 아, 정말 생각할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.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고? 내 친형. 형도 진짜 엄청 꽉 막혔거든. 예전엔 안 그랬는데,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변하더라?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, 전화해서 투정만 하고 있네. 넌 오늘 하루 어땠어? 그 하루에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? 어떻게 생각해? 나랑 통화하는 것도 평범한 일에 속하는 거야? 난 너랑 통화하면 매번 엄청 기분이 좋거든. 자기한테 오늘 하루 엄청 좋은 일만 생길 거야. 내가 장담할게. 나 부른다. 다시 들어가 봐야겠어. 그럼 또 전화할게.